오늘 준비한 내용은 2023년 12월 하락한 세종 아파트입니다. 1위 아파트의 최고가는 7억 7,700만 원이었고 최근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2.4%입니다. 2억대에서 8억대 아파트로 준비했습니다. 직거래 제외 300세대 이상, 4층 이상 아파트로 준비했습니다. 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목표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에도 변하고 있는 아파트 소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순위가 높아질수록 하락 금액은 높아집니다. 7위는 수루베일 단지 캐슬랜드 파밀리에디아트 아파트입니다. 2019년식 1111세대 용적률 184% 39평 아파트입니다. 39평 21년 3월 최고가 13억 5천만 원이었고 12월 2일 실거래가 8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고점 대비 5억 5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40.7%입니다. 19년 평균 6억 180만 원 대비 3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39평 타입을 확인해보면 방 4개, 화장실 2개, 계단식 아파트 구조입니다. 수루베일 단지 캐슬랜드 파밀리에디아트 아파트의 위치입니다.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한 주변 단지 비교입니다. 수루 배삼 단지 리슈빌 더 리버 아파트 40평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가는 13억 원 대비 13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이 높고 하락률은 35.4% 대비 40.7%로 5.3% 낮습니다. 매매호가는 8억 5천만 원 대비 9억 3천만 원으로 8천만 원 높습니다. 전세호가는 3억 1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. 전세가율은 36.4% 대비 33.3%로 3.1% 낮습니다. 6위는 천마을 3단지 퍼스트 프라임 아파트입니다. 2011년식 901세대 용적률 173% 35평 아파트입니다. 35평 20년 10월 최고가 8억 9,500만 원이었고 12월 15일 실거래가 5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고점 대비 3억 8,5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43%입니다. 19년 평균 4억 4,500만 원 대비 1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35평 타입을 확인해보면 방 3개, 화장실 2개, 계단식 아파트 구조입니다. 천마을 3단지 퍼스트 프라임 아파트의 위치입니다. 천마을 1단지 퍼스트 프라임 아파트 35평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가는 7억 8,500만 원 대비 8억 9,500만 원으로 1억 1천만 원이 높고 하락률은 31.8% 대비 43%로 11.2% 낮습니다. 매매호가는 5억 3천만 원 대비 6억으로 7천만 원이 높습니다. 전세호가는 2억 1천만 원 대비 2억 4천만 원으로 3천만 원 높습니다. 전세가율은 39.6% 대비 40%로 0.4% 낮습니다. 5위는 가락 20단지 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. 2015년식 688세대 용적률 179% 23평 아파트입니다. 23평 20년 12월 최고가 5억 2,800만 원이었고 12월 21일 실거래가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고점 대비 2억 2,8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43.2%입니다. 19년 평균 2억 4,300만 원 대비 약 2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23평 타입을 확인해보면 방 3개, 화장실 2개, 계단식 아파트 구조입니다. 가락 20단지 베르디움 아파트의 위치입니다. 가락 5단지 유승한 네들 아파트 25평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가는 5억 2천만 원 대비 5억 2,8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높고 하락률은 30.8% 대비 43.2%로 12.4% 낮습니다. 매매호가는 3억 5천만 원 대비 3억 7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높습니다. 전세호가는 1억 8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. 전세가율은 51.4% 대비 48.6%로 2.8% 낮습니다. 보고 계시는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4위는 조치원읍자의 아파트입니다. 2008년식 1429세대 용적률 218% 32평 아파트입니다. 32평 21년 12월 최고가 4억 9,500만 원이었고 12월 22일 실거래가 2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고점 대비 2억 1,5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43.4%입니다. 19년 평균 1억 8,300만 원 대비 약
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32평 타입을 확인해보면 방 3개, 화장실 2개, 계단식 아파트 구조입니다. 자이 아파트의 위치입니다. 우길 아파트 32평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가는 3억 6,500만원 대비 4억 9,500만원으로 1억 3천만원이 높고 하락률은 28.8% 대비 43.4%로 14.6% 낮습니다. 매매호가는 2억 2천만원 대비 2억 8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높습니다. 전세호가는 1억 4천만원 대비 1억 6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높습니다. 전세가율은 63.6% 대비 57.1%로 6.5% 낮습니다. 3위는 헤들 6단지 이편한 세상 세종리버파크 아파트입니다. 2018년식 849세대 용적률 170% 38평 아파트입니다. 38평 21년 5월 최고가 14억 원이었고 12월 1일 실거래가 7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고점 대비 6억 3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45%입니다. 19년 평균 7억 1,600만 원 대비 약 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38평 타입을 확인해보면 방 4개, 화장실 2개, 계단식 아파트 구조입니다. 이편한 세상 세종리버파크 아파트의 위치입니다. 헤들 4단지 중흥 S클래스 에듀퍼스트 아파트 38평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가는 10억 6천만 원 대비 14억 원으로 3억 4천만 원이 높고 하락률은 34% 대비 45%로 11% 낮습니다. 매매호가는 7억 1천만 원 대비 7억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높습니다. 전세호가는 2억 8천만 원 대비 3억 원으로 2천만 원이 높습니다. 전세가율은 39.4% 대비 41.6%로 2.2% 높습니다. 2위는 가랑 6단지 프라디움 아파트입니다. 2015년식 887세대 용적률 168% 25평 아파트입니다. 25평 21년 1월 최고가 6억 4천만 원이었고 12월 26일 실거래가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45.3%입니다. 25평 타입을 확인해보면 방 3개, 화장실 2개, 계단식 아파트 구조입니다. 가랑 6단지 프라디움 아파트의 위치입니다. 범지기 1단지 한양수자인 에듀센텀 아파트 25평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가는 6억 원 대비 6억 4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높고 하락률은 33.8% 대비 45.3%로 11.5% 낮습니다. 매매호가는 4억 3천만 원 대비 3억 5천만 원으로 8천만 원이 낮습니다. 최고가는 더 높지만 호가 매물은 더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. 전세호가는 2억 원 대비 1억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낮습니다. 전세가율은 46.5% 대비 48.5%로 2% 높습니다. 1위는 가온이 단지한 신유플러스 제일 풍경채 아파트입니다. 2018년식 855세대 용적률 141% 30평 아파트입니다. 30평 20년 8월 최고가 7억 7,700만 원이었고 12월 14일 실거래가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고점 대비 4억 7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52.4%입니다. 19년 평균 4억 2천만 원 대비 약 12% 하락한 가격입니다. 30평 타입을 확인해보면 방 3개, 화장실 2개, 계단식 아파트 구조입니다. 한신유플러스 제일 풍경채 아파트의 위치입니다. 범지기 1단지 한양수자인 에듀센텀 아파트 29평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가는 6억 9천만 원 대비 7억 7,700만 원으로 8,700만 원이 높고 하락률은 29% 대비 52.4%로 23.4% 낮습니다. 매매호가는 4억 7천만 원 대비 5억 5천만 원으로 8천만 원이 높습니다. 전세호가는 2억 4천만 원 대비 1억 9,500만 원으로 4,500만 원이 낮습니다. 전세 물건은 임대사업자 물건이고 타 전세 매물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습니다. 전세 가율은 51% 대비 35.4%로 15.6% 낮습니다. 12월 가장 하락한 세종 아파트 7위 내용을 마칩니다. 다음에 정리표도 캡처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아파트 고급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를 분석하는 오늘의 아파트였습니다.
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